한국인의 75%가 평생 한 번은 경험한다는 치질. 남성보다는 여성 환자가 많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살 뺀다고 먹는 걸 확 줄이다 보니까 변비가 생겼었거든요. 원래도 치질이 있었는데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서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아요. 이 여성들처럼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과 항문 조직이 튀어나오는 치핵 환자가 많습니다.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근육이 약하다 보니까 배변 활동이 좀 느려지면서 변비가 생기기가 쉬워요. 그래서 젊은 여성에서는 변이 딱딱해서 항문이 찢어져서 생기는 치열이 많고 그로 인해서 흉터 조직이 생기면 탈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출산을 경험한 여성이나 중년 여성들에서는 항문이 압을 많이 받으면서 혈관이 늘어나서 생기는 치핵이 많습니다. 예방법은 아무래도 배변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다릅니다. 그래서 충분한 섬유질이 섭취될 수 있게끔 많이 드시고 물도 많이 드셔야 되는데 물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물을 붙들어줄 수 있는 게 변에 있어야 변이 부드러워지거든요. 그래서 섬유질 섭취를 꼭 권해드립니다. 환자 연령대도 성별로 차이를 보였는데요. 남성은 6, 70대 노령층이 많은 반면 여성은 2, 30대 젊은 층이 많았습니다. 항문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곳이죠. 통증이 없을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이제 그 통증을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수술 후에 상처 아무는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즘은 진통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. 그리고 무통이라는 걸 달고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. 물론 수술법도 달라졌지만 약으로서 통증을 충분히 관리해 주는 게 빨리 아물 수 있는 거고 수술 후에 어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통증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. 요즘에는 수술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통증을 크게 줄였는데요. 또 이것이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통증을 잡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.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마비시켜주는 것이고 보톡스 주사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. 저희들이 이제 수술 후에 보톡스를 사용해 봤을 때 통증이 확연히 줄어들거든요. 그러니까 수술이 항문 같은 경우에 안쪽에 상처가 생기는데 아프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괄약근을 자꾸 쪼으면서 상처를 더 누르게 되고 통증이 더 커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요 쪼는 힘을 줄여주기 위해서 괄약근에다 보톡스 주사를 놓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항문이 이완이 잘 되기 때문에 통증을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밖에 있는 화장실이 더럽다고 생각해서 배변을 꺼리는 여성분들이 참 많죠. 하지만 너무 오래 참게 되면 대장의 감각이 둔해져서 변비와 치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건강365였습니다.